안녕하세요. 달코미추 달코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로스카보스 하얏트 지바에 대한 리뷰를 했었는데요. 카부에 머물면서 두 번의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번에는 카부에 있는 골프 코스들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골프 코스 중에 첫 번째로 쳤던 곳은 바로 카보 레아 골프 코스입니다. 그럼 다 같이 출발! 상쾌한 공기, 따뜻한 날씨, 정말 골프 치기에는 최적의 날씨였는데요. 저희는 아침 티업이었는데 오후로 갈수록 살짝 덥긴 했지만 바닷바람까지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골프 치기에는 최상의 날씨였습니다. 간단히 몸을 풀려고 드라이빙 레인지로 갔는데요. 정말 보기에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잔디 상태도 너무 좋아서 공이 안 맞다가도 여기서 치면 다 맞을 것 같은 그런 실키한 페어웨이와 잔디의 느낌. 이게 바로 잘 관리된 골프장의 매력이 아닐까요? 매 홀마다 자세하게 찍어보고 싶었지만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공 치느라 여념이 없어서 제대로 매 홀마다 찍지는 못했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바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모래 해저드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여기는 오비라기보다는 대부분은 다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을 멀리 쳐서 오비가 나는 남자들은 여기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공을 최대한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와 이 그린 여기 위에서부터 티박스는 약간 경사가 높은 곳이었고요. 저 밑으로 보내야 하는데 경치를 보느라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보 골프장만 그런 건지 뭐 여기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린 주변에 일단 매 홀마다 벙커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기 또한 제가 마음에 들어했던 홀인데요. 이렇게 바다가 있고 그린이 있는 곳에서 골프를 치는 게 골퍼들의 로망이 아닌가 싶네요. 카보 레알에서의 라운딩을 마치고 하얏트 지바로 돌아와서 저녁 식사 후 그 다음날 있을 라운딩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음날 치게 된 퓨어리토 골프 코스의 모습입니다. 18개 홀의 잭 니클라우스 홀 그리고 추가로 9개의 그렉 노먼 시그니처 홀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은 all inclusive 골프장이에요. 이렇게 생긴 바에서 술과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어요. 이 골프장을 딱 들어서는 순간 느낀 게 와, 여기에서 감히 내가 쳐도 되나? 내 실력으로 이 골프장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완전 골퍼들의 천국이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코스 구성과 엄청나게 어려운 이 골프 코스. 카보가 이렇게 산을 깎아서 만든 골프장이라서 이게 경사도도 굉장히 다양했고요. 또 그리고 그린 옆에 무조건 벙커 4-5개씩 매 홀마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린을 공략하기가 어려운 홀이었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아름답네요. 여기는 클럽 멤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였는데 처음에 여기에 우리가 잘못 들어갔다가 쫓겨나서 저희 같은 여행객들을 위한 멤버가 아닌 사람들이 칠 수 있는 드라이빙 레인지에 가서 다시 몸을 풀었습니다. 자, 이것은 1번 홀이에요. 아침에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상쾌한 공기, 시원한 바닷바람. 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너 열심히 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홀이 바다가 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와, 여기는 진짜 천국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제가 매 홀마다 이게 몇 번째 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찍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골프를 치면 정신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음에도 골프장 리뷰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홀을 찍고 그 다음에 골프 코스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이 골프 코스의 시그니처 홀인데요. 역시나 티박스는 매우 경사가 높은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저 밑에 그린에 올리는 것이 목표고 한 남자 티에서 190야드, 170 이상 야드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아름답죠? 그럼 이제 저는 잠시 말을 줄이고 풍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시죠. 이번 홀은요, 파3였는데요. 여기는 바로 옆에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티샷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근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으로 보내면 또 바다로 빠지기 때문에 엄청 긴장했어요. 여기 제대로 그린에 올라가게 만들려고 신경을 엄청 썼던 것 같아요. 아쉬운 퓨리토 골프코스의 마지막 홀, 좌측에 워터 해저드가 있었는데요. 카보 레알에서도 마지막 홀의 좌측에는 워터 해저드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공식적인 룰인가? 다음번에 여기를 또 오게 되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실력을 키워서 여기에서 타수를 좀 줄여보자 하는 목표로 골프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모든 멤버들이 여기서 기본 한 10개 이상은 더 친 것 같아요. 퍼팅 연습도 하고 좀 샷도 좀 재점검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즐길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